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소개되죠.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내용을 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이미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쵸? 특별히 10장, 11장, 고넬료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이해가 됩니다.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적인 내용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더라도 모세율법은 지켜야 된다를 쳐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할례를 지키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모세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에서 이들이 안디옥까지 찾아 올라가죠. 안디옥까지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대표들을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파송하죠. 그래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극적으로 할례가 모세 율법이 필요하지 않음을 공교회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15장 후반부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그렇죠? 소개가 됩니다. 여기 안타깝게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성경은 누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알지를 못해요. 바울 중심의 사역이 16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고 그 전후반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좀 잼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16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게 큰 인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 1장 8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후반부를 이해하는 자, 19장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런 점에서 1장 8절을 지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이해, 지금 이해하면서 19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19장 21절이 있는 문맥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문맥이야.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에 바울이 어떤 마음의 뜻을 갖게 되냐 하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 자,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죠? 그리고 밑에 아가야, 고린도, 아테네. 그러니까 주로 아가야 지역이죠. 거기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마로 가면 좋은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간다고 그래요. 예.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울서신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로마로 먼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 19장 21절의 이 흐름을 자,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있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이 흐름이 28장까지 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소개가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그 MDB 졸업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라는 동사가 네? 헬라어 동사죠. 보통 우리가 신적 동사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가 쓰일 때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반영할 때이 용어를 써요. 저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뜻, 의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겠다는 것도 있지만 I must visit, I must see Rome 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가 여기를 가지 않을 수 없다. 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요. 이게 사실은 이사야 문맥의 후반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언적 메시지가. 그때 이방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보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의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점에서 이스라엘의 그 종말론적 회복의 사역과 이방인 선교가 이게 맞물려요. 맞물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의 헌금을 종말론적 그 의미를 갖고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헌금을 그냥 걷어서 그냥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그 보물들을 복음 안에서 그들이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유대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종말론적 사건을 보는 것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마다 굉장히 그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는데 그런 문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요약 구절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 구절이 6장 7절에 나옵니다. 제 강의 안에 7쪽에 이미 소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펜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그래서 6장 초반부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내적으로 성장도 하지만 외적으로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이 또 있죠. 그 어려움과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의 결론에 6장 7절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요약 구절들이 나오는 문맥은 대부분 그러므로도로 소개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과 갈등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지고 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회 리더들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고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소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구절이 9장 31절에 있어요. 사울의 회심 사건과 그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 그 이후에 회심 이후에 소개가 언급되고 31절 막 사울이 쫓겨가죠. 예, 이제는 본인이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가는데 9장 31절이 이렇게 요약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에게 갈릴리 교회는 소개된 바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자, 이 점에서 요약 구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누가가 모든 걸다 얘기하고 싶은 마 얘기하고는 싶겠지만 이 지면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갈릴리 교회는 주로 사도들의 그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 구성됐겠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그 초기 지역이었고. 자, 그래서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를
한꺼번에 소개하는데 앞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인은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빌립의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갈릴리 교회는 소개가 없지만 저자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각 지역, 지리적으로 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역시 핍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냐면은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사건을 너무 그 전도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바울 서신과 같이 이 성령이 얼마나 그 교회 성도 내부인들에게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건 뭐 굉장히 바울 서신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사도행전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요약 구절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약은요. 요약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령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에게 성령의 세례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하지만 교회 내부인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한번 성령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4절 한 절인데 아주 짧은 절인데 역시 12장의 사건은 사실 아주 암울한 내용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12장에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탈출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 요셉스 문헌에도 이 소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24절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쫓겨가고 다른 사도들도 굉장히 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죠. 이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많이 떠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 간다.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가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지금 메시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요약 구절을 봅니다. 16장입니다. 5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그 새로운 지리적인 그 위치로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직전에 누가는 요약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됐던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의 그 교회들이죠.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 염두에 두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때 교회는 복수형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의 교회는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갈릴리 교회를 단수형으로 얘기해요. 단수형으로.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공교의 의미가 좀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선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분명해요. 지리적으로. 그 여러 도시들의 교회들.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자 어쨌든 지금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아까 우리가 21절에 그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에 지리적 구조라고 했는데 그 직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그래서 이 요약 구절 가운데에 다섯 개 요약 구절 가운데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오죠. 주의 말씀이 사람처럼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간다. 그래서 수가 늘어났다. 세력이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도 없이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썼죠. 주의 말씀을 썼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좁은 의미의 주의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예, 그냥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을 이제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큰 구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예, 그 나름대로 그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 이해를 좀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1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1장 3절에서 소개가 되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상한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뒷면이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죠. 독립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해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써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 통치가 임함으로써 구원과 심판, 종말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구원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비롯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 사건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해죠. 그래서 이것을 이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포함이 되면서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 이 회복이 민족적 해방의 회복이 아니라 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해가 되냐 하면은 이방인이 포함되는 회복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교회의 신약적 교회 공동체의 생성과 출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